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를 취재했습니다. 프론티어 간 남자동 기숙사에 소선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취재했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본교 한 단체의 군기 문화가 담긴 영상이 SNS상으로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본교 일부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일부 학우들이 일렬로 서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본교의 한 단체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관행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학우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이나 단톡에 올라온 영상들을 봤는데 저희 학교에도 아직 그런 군기 문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 그런 군기 문화 같은 게 사라지면 조금 더 나은 학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학내 군기 문화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9일 본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서열 문화를 강조하는 선배를 지칭하는 일명 꼰대에 관련된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후배에게 전화번호를 줄 때 적게는 소주 3잔에서 4잔, 많게는 한 병을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여러 학우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쳤고 작성자가 익명으로 사과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학내 군기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현대의 도덕적 인식에 맞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KUTV 뉴스 정성희입니다. 본교 기숙사에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기숙사 측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화재와 관련된 안전시설물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김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고려대학교 아나막사 프론티어관 남자동 5층에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화염이 발생한 화재가 아닌 연기 발생에서 그친 소송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북소방서는 오전 1시 29분경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원인은 호실 내 화장실 환풍기에서 합선으로 인해 발생한 스파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2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소방차 5대와 구급차 1대가 출동했으나 별도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숙사에 화재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았고 한 사생이 소손 발생을 알리며 다른 사생들을 깨워 대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난 친구들이 많았고 나중에야 다 돌아다니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보는 한 번 울린 적이 없었고 아주 뒤늦게 나온 친구들도 어떤 기적도 느끼지 못했다고. 또한 프론티어관 여자동은 소손이 일어난 남자동의 옆에 있지만 어떠한 안내도 없어 해당 사생들은 소손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프론티어관 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는 화재 경보 장치와 방송 시설 같은 화재 대비 시설에 대해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환풍기를 제거하고 새로운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교 및 기숙사가 이를 계기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KUTV 뉴스 김효주입니다. 이것으로 3월 넷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